여러분, 제가 오키나와에 드디어 왔습니다. 처음 와봐요. 아, 근데 처음 왔는데 제가 제일 오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. 바로 아쿠아리움인데 여기 가는 길이 좀 여기에 진짜 큰 상어가 있대요. 그 상어를 만나러 왔습니다. 이모 만나러 가야지. 아, 이거 아주 귀엽다. 상어야, 상어. 만져볼 수 있는 거. 근데 무서운데? 안 움직여요. 살짝 덜 만져볼까? 입으로 꺼내지만 않으시면 되세요. 예. 큰 거. 아, 무섭다. 살아있어? 안 움직이는데? 아, 무섭다. 이거 안 되겠다. 안 돼, 안 돼. 여기 내가 며칠 전에 본 사라제 유성이라는 영화에 나왔어, 여기. 그 여자 주인공이랑 남자 주인공이 아쿠아리움에 와서 막 이거 막 들더라고요. 어떻게 들었지? What are we smiling still in my bed? Running scenes of last night through my head. I found myself in your home, said hello. Put my name in your phone. 거북이, 거북이, 거북이. I first date walked to Pier 66. My lips, your lips, my heart beating right up my chest. When I held you, I had something that I knew. 와, 눈 진짜 커, 눈이 진짜 크다. 내가 봤다. 나? 칭찬인가요? 안녕 미모. 만났어. 나 한국포증 있는데. 와, 진짜 신기해. 엄마 같았어 지금. 어, 어. 감사합니다. 맛있다. 손으로 이렇게 뒤에 맞춰줘야지. 치즈 핫도그 불러보자. 한국인 역사 입학을 제가 가지게 되네요. 한국인의 실제로 보는 거 처음 본대요. 와, 여기 독채인가? 독채 펜션 막 이런 건가 봐. 아, 욕조가 이렇게 있구나. 그래서 입욕제를 다 사셨나 봐. 도망간 거 다 찍혔어. 어, 여기 침대가 또 있는데? 그럼 난 여기서도 자나? 저기서도 자나? 안 돼, 나 혼자 자기 무서워. 그게 뭐야? 여기 고급권 없는 건가? 저희 숙소 바로 앞에 있는 바다입니다. 바다가 엄청 푸른빛이에요. 오늘 저 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갈 거예요. 촬영장에 왔습니다, 지금. 촬영을 하기 전에 메이크업을 하려고요. 우리 의상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너무 예쁘다. 은준님 옷인가?
갈릭 쉬림프 밥이에요. 맛있겠다. 드셔보세요. 일본 음료 진짜 맛있어. 너무 이뻐요. 이거 꽃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지? 하이 비스켓. 하이 비스켓? 그래서 내가 비스켓이냐고 그랬잖아. 여기 숙소 되게 조용해요. 저랑 친구 둘밖에 없는 것 같아. 여기는 힐링을 하러 와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배경을 보면서. 저기 하늘도 뚫려있다.